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풀어보지 못한 1장 알케인과 알케인에 관한 기출 문제 풀어보고 나서 2장 알카인에 관한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2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에 알케인 화합물 중 시스트렌스 이성 질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시스 트랜스 이성 질체를 가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회전할 수 없는 결합, 양쪽에 취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회전할 수 없는 결합이 바로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은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회전할 수 없는 결합, 양쪽에 취향기가 있을 때 어떤 취향기가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시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트랜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할 수 없는 결합이 또 이런 거죠. 고리 화합물이죠. 고리 화합물의 이 결합들은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전할 수 없는 결합, 양쪽에 취향기가 있을 때, 이 취향기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시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트랜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회전할 수 없는 결합에 취향기가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개 또는 네 개가 있을 때, 만약에 취향기가 A, B, C, D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위를 봤을 때이두개 우선 순위를 비교했을 때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을 찾으세요. 만약에 A가 우선 순위가 높다. 우선 순위가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서는 우선 순위가 C가 D보다 크다고 했을 때 우선 순위가 높은 취향기가 시스 배열로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예, G폼이라 그랬죠. G폼. 예, G폼이 되고, 만약에 우선 순위가 높은 취향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트랜스 배열로 있으면 E폼이 되겠습니다. 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 순위라는 것은, 우선 순위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 번호,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자 번호가 높으면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만약에 같은 원자이면 그 다음 원자로 예,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1클로로프로펜. 자, 프로펜이니까 주사슬이 예, 이렇게 되겠죠. 프로펜. 근데 1번 탄소에 클로로가 있습니다. 자, 시스 트랜스 이성 질체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취향기가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트랜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시스. 이렇게 시스 트랜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맞고요. 그다음 나번. 자, 3메틸 사이클로 헥센. 자, 사이클로 헥센이죠. 주사슬이 사이클로 헥센이고, 그리고 3번 탄소에 메틸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전할 수 없는 이중결합의 취향기가 같은 방향으로 있죠. 예, 시스 방향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랜스 배열로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아, 저 다시 그럴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트랜스 배열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스 배열이 트랜스보다 훨씬 더 안정하죠. 탄소수가 8개 이상이 되면 시스와 트랜스가 안정성이 비슷해지는데 탄소수가 8개 이하일 때, 여기 보시면 탄소수가 6개죠. 이럴 때는, 이렇게 트랜스 형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 트랜스 형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번은 좀 애매하죠. 물론 시스 트랜스 이성 질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트랜스 이성 질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번은 일단 세모를 하시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4번 26 다이메틸 2호 옥타 다이엔. 자, 옥타 다이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옥타니까 탄소가 8개가 있는데, 2번 탄소와 5번 탄소, 2번 탄소와 5번 탄소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자, 거기다가 2번 탄소와 6번 탄소의 메틸기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화합물이
시스트렌스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두 개의 매트기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져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보시면 이쪽 한쪽은 매틀기고 이쪽은 애틀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두 개의 체한기 중에 어디가 우선순위가 높냐면 이쪽이 우선순위가 높죠.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쪽 수소하고 이쪽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우선순위가 더 높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끼리 서로 이렇게 반대 배열로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E폼이 되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G폼이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E폼과 G폼 시스트렌스 이성질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라번 4메틸, 3메틸, 1펜텐 그러니까 펜텐이니까 주사슬이 1펜텐 탄소가 5개죠. 1펜텐 그리고 3번의 에틸기 그리고 3번의 메틸기 이렇게 되죠. 자, 회전할 수 없는 결합에 양쪽에 취향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쪽에는 취향기가 이렇게 있지만 이쪽에는 왼쪽에는 취향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트렌스 이성질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라번이 아니죠. 그래서 라번은 제가 세모를 했는데 라번이 맞다라고 하면 가나다가 되어야 되지만 가나다가 답이 없죠. 그래서 라번을 빼시면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자, 다음 두 분자식들이 가질 수 있는 구조의 이성질체 총수가 A이고, 가능한 이성질체 총수를 B라고 할 때, A, B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구조의 이성질체 수와 기하 이성질체 총수를 합한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은 보시면, 갑은 C2, H2, Cl2죠. 자, 먼저 구조의 이성질체부터 보겠습니다. 구조의 이성질체는, 자, 불파 요소가 1이죠. 먼저 불파 요소 계산하시면 할로겐 원자는 수소처럼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C2H4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파 요소가 1이 됩니다. 그죠? EN계가 있으니까 불파 요소가 1이 됩니다. 즉 이중 결합이 한 개 있거나 고리가 한 개 있는 경우인데 탄소 두 개가 고리를 만들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중 결합이 이렇게 한 개가 있습니다. 이중 결합이 한 개가 있고 염소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탄소에 염소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서로 다른 탄소의 염소가 각각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은 C6H14. 그러니까 EN 플러스 2개가 있죠.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는 둘, 셋, 넷. 자, 이렇게 가지가 없는 것, 그리고 가지가 한 개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오고, 가지 하나를 더 빼면 가지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경우 그리고 같은 탄소에 이렇게 있는 경우 총 5개가 나오죠.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 합은 5개, 2개 했으니까 구조 이성질체는 총 7개가 되죠. 구조 이성질체는 총 7개가 되고 그리고 기하 이성질체, 시스트렌스 이성질체죠. 시스트렌스 이성질체는 가질 수 있으려면 회전, 제가 앞에서 강조했죠. 회전할 수 없는 결합 양쪽에 취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모두 다 회전할 수, 단일 결합이니까 모든 결합이 회전을 하죠. 회전할 수 없는 결합이 이 결합입니다. 이 결합 양쪽에 취향기가 있을 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시스,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트랜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기하 이성질체 두 개, 그리고 구조 이성질체가 7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은 9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에 제시된 화합물 중 수소 결핍 지수가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이 1펜틴이죠. 탄소가 한 개, 둘, 셋, 넷, 다섯 개이고, 그리고 1번 탄소에 3중결합이 있습니다. 펜틴이니까 3중결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1,3,5 헥사트라이엔 헥사가 붙었으니까 탄소가 6개입니다. 6개인데
1번, 3번, 5번의 이중결합이 각각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사이클로헥세인 카르복실릭 엑시드. 그러니까 사이클로헥세인의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이 클로로벤젠. 자, 벤젠에 클로로가 붙어 있죠. 자, 불파 요소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소, 불파 요소 또는 수소 결핍 지수라고 얘기하죠. 자, 삼중 결합이 있으면 파이 결합이 두 개가 있죠. 예, 따라서, 예, 불파 요소가 또는 수소 결핍 지수 또는 불파 요소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파이 결합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이중 결합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불파 요소가, 예, 3이 되죠. 그리고 3번은 이중 결합이 한 개가 있죠. 이중 결합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불파 요소, 이중 결합이 한 개가 있고 고리가 한 개가 있습니다. 고리가 한 개 있으면 불파 요소 1을 감당하죠. 고리 한 개, 이중 결합이 한 개가 있으니까 불파 요소는 총 2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이중 결합이 총 3개가 있고 그다음 고리가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이중 결합 3개, 고리 한 개가 있으니까 불파 요소 수소 결핍 지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결핍 지수가 가장 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24번. 알켄의 안정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알켄의 안정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알켄 탄소 탄소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죠. 자, 이쪽에 알킬기가 한 개가 있으면 일취한 알켄, 그리고 알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취한 알켄. 이취한 알켄은 이런 것도 되죠. 이것도 이취한 알켄입니다. 자, 그 다음 삼취한 알켄은 알킬기가 세 개가 있는, 세 개가 취한에 되어 있는 알켄은 삼취한 알켄. 그리고 네 개의 결합이 모두 다 알킬기로 취한에 되어 있는, 취한에 되어 있는 알켄이 사취한 알켄입니다. 자, 여기서 알킬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취향기이기 때문에 전자를 밀어주는 취향기가 있으면 이중결합의 전자 밀도를 높이죠. 전자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결합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안정해지죠. 그래서 취향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1취한보다 2취한, 2취한보다 3취한, 3취한보다 4취한 알켄, 즉 알킬기가 많을수록 더 안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이엔, 다이엔의 안정도. 가장 불안정한 것이 연이은 다이엔이죠. 이중결합이 연이은 다이엔이 가장 불안정하고, 그리고 격리된 다이엔. 격리된 다이엔은 이중결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격리된 다이엔을 격리된 다이엔, 그리고 짝지어진 다이엔, 이중결합 바로 옆에 이중결합이 짝지어져 있는 이런 다이엔을 짝지은 다이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도 순서는 연이은보다 연이은이 가장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격리된 가장 안정한 것이 짝지은 다이엔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 트랜스, 알켄이 시스 트랜스가 있죠. 이렇게 취향기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것이 시스, 취향기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것이 트랜스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더 안정하냐면 트랜스가 시스보다 더 안정합니다. 자, 왜냐면 어떤 취향기가, 요게 취향기가 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알킬기이든 또는 뭐 할로겐 원자이든 어떤 취향기가 있든 간에 취향기들이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이 전자 구름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전자 구름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취향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트랜스 형태가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합니다. 자, 그래서 안정도는 2번이 맞죠. 이중결합 탄소와 결합한 알킬기의 수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즉 1취한보다 2취한, 2취한보다 3취한, 3취한보다 4취한 알켄이 더 안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3페닐1프로펜을 보레인으로 처리한 후 NaOH 하에서 과산화수소로 산화시킬 때 얻어지는 주생성물은 무엇인가? 자, 이 반응 많이 했었죠.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반응입니다. 자, 3페닐1프로펜 반응물이 3페닐1프로펜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슬이 프로펜이죠. 탄소가 3개 있는 프로펜. 그래서 1번, 2번, 3번인데 3번 탄소에 페닐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화합물에 하이드로보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 옥시데이션의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응 특징 얘기했죠. 반응 특징은 안티마코브 니코브 배양에 의한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OH와 수소는 같은 방향으로 신첨가 된다는 것이 이 반응의 특징이죠. 그래서 생성물은 수소가 많은 쪽, 이쪽이 수소가 많은 쪽 탄소죠. 수소가 많은 쪽에 OH, 그리고 수소가 적은 쪽 탄소에 수소가 첨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나타낸 것이 1번이죠. 예,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화합물 A, 분자식은 탄소가 8개이고 수소가 14개를 가지는 그런 화합물은 수소 첨가 반응을 하였을 때 화합물 B가 생성되었다. 화합물 A의 가능한 구조는 무엇인가? 자, 화합물 A는 이런 분자식을 가지고 화합물 B는 이런 분자식을 가집니다. 자, 분자식을 보시면 화합물 A가 불파 요소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불파 요소 2라는 것은 이중 결합이 두 개가 있거나 또는 이중 결합 한 개, 그리고 고리가 한 개가 있거나 또는 고리가 두 개가 있거나 또는 삼중 결합이 한 개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A, B, C, D가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D는 고리가 두 개, 그리고 C는 이중 결합이 두 개, 그리고 B번은 이중 결합 한 개, 그리고 고리, 그리고 A가 고리가 한 개, 이중 결합 한 개. 그래서 다 이런 A의 분자식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수소 첨가 반응을 시켰다 그랬죠. 수소 첨가 반응을 하는 것은 파이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번은 수소 첨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번은 제외하시면 되죠. 그래서 A, B, C 중에 하나인데 수소 첨가 반응을 했을 때 B가 생성되는데 B를 보시면 수소가 탄소 수의 두 배가 있죠. 2N개가 있으니까 불파 요소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불파 요소 1이 되는 그런 생성물을 만듭니다. 근데 B번 보시면 B번은 틀렸죠. 왜냐하면 B번은 탄소수가 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이기 때문에 탄소수 여덟 개가 안 되죠. 따라서 B번은 제외하시면 되고 A번 아니면 C번인데 A번에 수소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이 됩니다. 단일 결합이 됩니다. 따라서 고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불파 요소가 1인 그런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C번은 이중 결합에 다 첨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불파 요소가 없는 다 포화된 그런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것은 A번이 되겠죠. 자,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이 구조 내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소가 8개고 수소가 12개가 있습니다. 좀 불파 요소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불파 요소 또는 수소 결핍 지수. 자, 탄소가 8개 있으면 포화되려면 2N 플러스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N은 8이니까 수소가 18개 있어야 포화되는 것인데 몇 개가 부족해요? 6개가 부족하죠. 즉 세 쌍이 부족합니다. 세 쌍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파 요소는 3이 됩니다. 자, 불파 요소가 3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중 결합이 3개가 있거나 또는 이중 결합이 2개 그리고 이중 결합이 2개 그리고 고리가 1개가 있거나 또는 이중 결합이 한 개 그리고 고리가 두 개가 있거나 또는 삼중 결합 하나는 불파 요소 2를 감당하죠. 그래서 삼중 결합이 한 개가 있고 이중 결합이 한 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삼중 결합이 한 개가 있고 고리가 한 개가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올 수 없는 것, 예, 이렇게 불파 요소가 3을 가질 수가 없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3중 결합이 2개가 있으면 3중 결합 하나당 불파 요소 2를 감당한다 그랬죠. 근데 3중 결합이 2개가 있으면 불파 요소가 4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될 수가 없죠. 1번 2개의 3중 결합이 있으면
불파 요소가 4가 되기 때문에 불파 요소 4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죠. 자, 그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아래 이형 대체가 25도씨에서 평형을 이룰 때 AB가 각각 25%, 75%가 되어 있다. 이 평형에서 B구조가 더 많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건 많이 했던 거죠. A 형태가 B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링 플리핑이라고 했습니다. 이 플리핑 과정을 통해서 액시얼로 있는 메틀기가 에큐토리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더 안정하냐면 수평 방향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하죠. 수직 방향으로 있으면 3번 탄소에 액시얼로 있는 수소 간의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이 반발력을 1, 3번 간에 1번, 3번 탄소 간의 액시얼로 있는 수소와 메틀기 간의 반발력이기 때문에 1, 3 다이액시얼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1, 3 다이액시얼 인터랙션 때문에 A가 불안정합니다. A 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존재 비율이 한 25% 정도 되고 B가 훨씬 더 존재 비율이 높죠. 안정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B 구조에 대한 유먼 투영식을 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B번 구조가 이 구조죠. 이렇게 메틀기가 에큐토리얼로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유먼트 형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 탄소와 이쪽 탄소를 이렇게 두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탄소는 점으로 나타내죠.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고 뒤에 있는 탄소, 이 뒤에 있는 이 탄소와 이 탄소는 큰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메틀기는 여기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있죠. 나머지는 다 수소입니다. 여기 메틀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수소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탄소는 여기 뒤에 있는 탄소가 이 탄소죠. 자, 뒤에 있는 탄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수소죠. 자, 이것이 유먼 투영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 자, 주어진 분자식의 세 가지 구조 이성질체에 대한 구조를 그리고 아유팩 명을 써라. 자, 아주 쉬운 문제죠. 자,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5개이고 수소가 12개입니다. 포화되어 있죠. 수소가 포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또는 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케인이라는 뜻입니다. 알케인의 일반적인 식이죠. 그래서 탄소 5개, 먼저 가지가 없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가지가 1개 있는 경우, 이렇게 1개 있는 경우, 이쪽에 가지가 있거나 이쪽에 가지가 있거나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를 하나 더 떼보세요. 가지를 하나 더 떼게 되면 이런 구조도 나오죠. 그래서 구조이성질체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고 명령법을 적으라 그랬죠. 명령법을 적으면 자, 여기는 탄소가 다섯 개니까 펜테인, 그리고 여기는 주사슬이 뷰테인이고 2번 탄소에 메틸기가 있죠. 그래서 2메틸 뷰테인, 그리고 여기는 주사슬이 프로페인이고 2번 탄소에 메틸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2,2 다이메틸 프로페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30번. 다음 반응의 생성물의 구조를 그려라. 자, 주어진 반응은 알켄의 가오존 분해 반응입니다. 오존을 가하고 두 번째 이런 환원제를 가하게 되면 가오존 분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이중결합이 다 끊어지죠. 이중결합이 다 끊어지고 이쪽에 산소 넣고 이쪽에 산소 넣으면 됩니다. 자, 메커니즘은 아주 까다롭지만 메커니즘 모르셔도 된다 그랬죠. 오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중결합 두 개가 다 끊어지고요. 분해가 되고 이쪽에 산소가 넣고 이쪽에 산소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생성물은 예,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죠. 예, 이렇게 해서 1장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장 알카인, 탄소탄소 삼중결합을 가지는 알카인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몇 문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미디트 기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된 문제는 알카인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유기화학 문제는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르는 종합 추론형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 해당되는 그런 파트의 문제들을 풀어보고 종합 유형의 문제들은 가장 나중에 진도 다 나가고 나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유기화합물의 탄소 결합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다음은 서로 다른 결합 형태를 갖는 4개의 탄화수소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위 화합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5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테인은 탄소 결합이 단일 결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틸렌은 탄소 결합이 이중 결합, 그리고 아세틸렌은 삼중 결합, 그리고 알렌은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이 연이어져 있는 이런 화합물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에틸렌의 수소 탄소 결합 각도가 약 120도이다. 자, 결합 각도에 관한 문제죠. 자, CH3. 자, 에테인이고 CH2. 예, 에틸렌이죠. 그리고 아세틸렌. 그리고 탄소 이중 결합이 연이어져 있는 이런 화합물을 예, 알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조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죠. 자, 탄소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알케인은 예, 시그마 결합 모든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죠. 네 개의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의 수가 네 쌍이죠. 입체수가 4이기 때문에 혼성 궤도함수는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sp3 오른쪽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어떤 구조이냐면 구조는 사면체 구조, 사면체 구조이고 결합 각도는 약 109.5도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이중 결합을 가지는 알켄, 가장 간단한 알켄인 에틸렌이죠. 자, 에틸렌은 자, 시그마 결합이 3개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전자상의 수가 항상 입체수가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혼성 궤도함수는 sp2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죠. sp2. 예, 오른쪽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조는 sp2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는 화합물의 구조는 삼각평면 구조죠. 삼각평면 구조이고 결합각도는 120도의 결합각도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탄소 삼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알카인인데 가장 간단한 알카인이죠. 예, 가장 간단한 알카인인 아세틸렌입니다. 자, 아세틸렌의 구조는 예, 이렇게 되죠. 예, 선형 구조입니다. 혼성 궤도함수는 sp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죠. sp 혼성 궤도함수 sp 오른쪽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혼성 궤도함수는 알케인은 sp3, 알켄은 sp2. 알카인은 sp 혼성 궤도함수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에틸렌의 탄소 수소 간의 결합 각도가 120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결합 각도가 다 12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간의 결합 각도가 120도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알렌에서 2번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sp2이다. 자, 알렌에서 2번 탄소, 여기 있는 탄소를 말하죠. 여기 있는 탄소의 혼성 상태가 sp2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구조식을 적으면, 예, 이렇게 되죠. 자, 양쪽 끝에 있는 탄소는 sp2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죠. 그래서 삼각평면 구조입니다. sp2, sp2, sp2. 여기도 마찬가지로 sp2, sp2, sp2.
그리고 중간에 있는 탄소는 전자쌍의 수가 두 쌍이기 때문에 sp 혼성계단수를 가집니다. sp, sp. 그래서 여기 탄소의 혼성, 중간 탄소의 혼성계단수는 sp 혼성계단수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sp 혼성계단수를 가지기 때문에 혼성화되지 않는 p계단수가 두 개가 있죠. 한 개가 이렇게 있으며 한 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끼리 파이 결합을 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끼리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파이 결합이 두 개가 있죠. 자, 그래서 sp2이다 하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산성도가 가장 큰 수소를 가지는 것은 아세틸렌이다. 예, 맞죠. 아세틸렌,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산성도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산성도는 이 양성자가 떨어졌을 때 얼만큼 작용기가 안정하냐에 따라서 산성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이 양성자가 전자쌍을 주고 떨어지면 이쪽에 음이온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수소가 전자쌍을 주면서 떨어지게 되면 양성자로 떨어지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이 되고 형식 전환은 음이온을 띱니다. 자, 이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sp 혼성계단수에 속해져 있죠. 즉 핵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이 sp 혼성계단수가 s 캐릭터가 가장 크기 때문에 크기가 가장 작죠. 크기가 가장 작다라는 얘기는 이 전자쌍이 핵에서부터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따라서 핵에 있는 플러스가 이 마이너스 전자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자가 떨어졌을 때 이 작용기가 가장 안정합니다.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산성도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중에 가장 산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pKa 값을 외우시라고 얘기 드렸죠. pKa 값이 약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염기를 가해주게 되면 이 양성자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결합이나 단일 결합에 붙어 있는 수소는 어떤 강한 염기를 가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pKa 값이 얼마냐면 pKa 값이 단일 결합의 수소는 약 60 정도 되고 이중 결합의 수소는 pKa 값이 약 45가 됩니다. 엄청나게 산성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삼중결합의 수소는 이렇게 양성자가 떨어졌을 때 작용기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산성도가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에테인이다. 맞죠? 자, 에테인의 이 탄소 결합은 sp3와 sp3 간의 합이죠. 이것이 바로 결합길입니다. 그리고 탄소 이중결합은 sp2와 sp2의 합입니다. 그리고 탄소 삼중결합은 sp와 sp의 합이죠. 어디가 가장 크다 그랬죠? 예, s 캐릭터 생각하시면 되죠. sp3가 가장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그 결합길이가 가장 길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아세틸렌이다. 삼중결합 아세틸렌이다. 맞는 내용이죠. 결합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삼중결합은 sp와 sp의 합이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결합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 길이의 순서는 가장 길고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 결합의 에너지가 가장 약하고 가장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대 편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3핵신. 자, 뒤에 YNE가 붙으니까 삼중결합이 있다는 거죠. 3번 탄소에 삼중결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구조식은 이렇게 되죠. 접두사 핵이 핵사가 붙었으니까 탄소가 6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번 탄소에 이렇게 삼중결합이 있죠. 자, 이런 물질을 출발 물질을 해서 트랜스 3핵센을 생성물로 얻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반응 시약은 무엇인가? 자, 출발 물질은 이런 물질입니다. 자, 이런 물질을 출발 물질로 해서 어떤 반응을 시켰을 때 트랜스 3핵센, 3핵센은 트랜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출발 물질을 이런 생성물을 만드는 그런 이런 생성물을 얻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반응 시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삼중 결합을 이중 결합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취향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는 트랜스 배열을 가지는 그런 생성물을 만들려면 반응 시약은 예, 그렇죠. 예, 나트륨과 같은 알카리 금속을 액체 암모니아에 넣게 되면 이런 트랜스 알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동일한 출발 물질에 수소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백금이나 팔라듐, 니켈 이런 금속 촉매에 수소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가 두 개가 첨가되면서 삼중 결합이 단일 결합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첨가시킬 수 있는 시약이 있죠. 그것이 바로 린들러 촉매입니다. 자, 린들러 촉매는 특별한 팔라듐 촉매죠. 특별한 팔라듐 촉매에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이 특별한 팔라듐 촉매는 수소가 한 번만 첨가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린들러 촉매가 수소를 첨가시키는데 한 번만 같은 방향으로 첨가시킵니다. 그러면 삼중결합이 이중결합이 되겠죠. 삼중결합이 이중결합이 되고 같은 방향으로 첨가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취향기는 같은 방향으로 젖히게 됩니다. 따라서 알켄이 어떤 알켄이죠? 예, 그렇죠. 트랜스가 아니고 시스 알켄이 만들어지죠. 같은 방향인 시스 알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약을 넣느냐에 따라서 트랜스 알켄을 만들 수 있고 시스 알켄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알케인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트랜스 알켄을 만드는 적당한 시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알카인 화합물을 알켄으로 변화시키는 반응이다. 시스 알켄을 얻기 위한 적합한 반응은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시스 알켄을 만드는 방법은 린들러 촉매에서 수소 첨가 반응. 이 반응을 통해서 시스 알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린들러 촉매 수소 첨가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자, 아래 삼중결합 화합물에 물을 첨가하는 반응에서 생기는 주생성물의 구조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삼중결합 알카인의 산촉매 수화 반응입니다. 산촉매 수화 반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알카인의 산촉매 수화 반응. 예, 물과 그리고 산촉매와 자, 산촉매 삼중결합의 산촉매 수화 반응은 이중결합 알켄과 달리 촉매가 하나가 더 필요하죠. 예, 수은 이가 촉매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은 알켄과 마찬가지로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첨가되고 그리고 취향기가 많은 쪽 탄소에 물이 첨가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결합이 하나가 끊어지면서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첨가되고 그리고 취향기가 많은 쪽 탄소 이쪽 탄소에 물이 첨가됩니다. 따라서 생성물은 마코브 니코브 배양에 의해서 이런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그죠? 삼중 결합은 이중 결합이 되면서 이쪽에 수소 하나가 더 첨가됩니다. 그리고 이쪽 탄소는 OH 물이 첨가되고요. 자, 근데 이것이 생성물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생성물은 에놀입니다. 에놀은 토토모리즘에 의해서 케토형으로 바뀝니다. 자, 이 형태가 이중결합 바로 옆에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에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놀형이고 여기는 케토형이죠. 자, 케토형이 더 안정하죠. 이 차이점은 여기에는 탄소 이중결합이고 여기에는 탄소 이중결합이죠.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산소가 이중결합을 가지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합니다. 따라서 더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 평형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에놀 형태가 아니고 케토 형태의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예, 그래서 답은 10번이 되겠죠. 그럼 4번.
다음 가장 짧은 결합기를 가지는 화합물은 어느 것인가? 가장 짧은 결합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알카인이죠. 자, 탄소, 탄소 삼중 결합을 가지는 알카인은 이 탄소, 탄소 간의 결합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탄소 간의 시그마 결합이 바로 SP와 SP 간의 합이죠. SP가 S 캐릭터가 가장 크기 때문에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도 가장 짧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다음 중 S 오비탈 성질이 가장 많이 포함하는 혼성화된 탄소를 가지는 화합물은 무엇인가? 자, S 성질이 가장 큰 것은,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저번 시간에 풀어봤는데, S 성질이 가장 큰 것은 바로 SP 혼성계도함수죠. SP 혼성계도함수가 S 성질,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S 계도함수이기 때문에 S 성질이 50%입니다. 따라서 SP 혼성계도함수를 가지는 그런 화합물을 찾으시면 되죠. 바로, 예, 알카인이죠. 알카인이, 예, 바로 알카인의 탄소가 바로 SP 혼성계도함수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자, 에테인, 에텐, 에틴의 CH 결합 길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에테인의 탄소 수소 간의 결합 길이, 그리고 에텐의 탄소 수소 간의 결합 길이, 그리고 에틴의 탄소 수소 간의 결합 길이 각각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알케인인 에테인은 이 탄소가 SP3 혼성계도함수를 가지죠. 그리고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 탄소는 SP2 혼성계도함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삼중결합을 끼고 있는 이 탄소는 SP 혼성계도함수를 가지죠. 자, 어디가 더 크다 그랬죠? S 캐릭터가 가장 큰 것이 SP죠. 그래서 S 캐릭터가 클수록 크기가 작습니다. SP보다 SP2가 더 크고 SP2보다 SP3가 크기가 더 큽니다. S 캐릭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장, 자, 그래서 이 결합은 SP3와 수소의 1S 간의 이 결합 길이가 바로 SP3와 수소의 1S 계도함수 간의 합이 결합 길이가 되었고, 두 번째는 SP2 혼성 계도함수와 수소의 1S 계도함수 간의 합이 결합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SP 혼성 계도함수와 수소의 1S 계도함수 간의 합이 결합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결합 길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짧은 것이 삼중결합 탄소와 수소가 가장 결합 길이가 짧겠죠. 그리고 가장 긴 것이 에테인의 탄소 수소 간의 결합 길이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 2장 알카인에 관한 기출 문제까지, 예, 풀이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예, 3장에 관한 기출 문제 풀이 강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